Thank you.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드린 찬양의 가사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연약한 부분이 완전히 소생케 되어지는 응답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 에스겔서 37장 어,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끝 37장 1-14절, 우리하 교독.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laughs>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명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저 뼈가 더러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연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가 또내 또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내가 또 너희를,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저주로부터의 선연, 영거의 당신은 세계 살릴 성교사입니다 <목소리>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看以尔华 아,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 지난 목요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스페인 알유 사역의 어, 강의로 지금 인도받고 계십니다 어, 이번에 여름 때 주셨던 중요한 말씀이 우리 스페인과 유럽에 전달될 수 있도록.

<목소리도> 오늘 이 본문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찐현 본문 화해자는就是国家拜王成为巴比伦俘虏的时候.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말하고 있죠. 특별히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희망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화就能救活我 대조적으로 마른 뼈가 극히 큰 군대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화 어, 에스겔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완전히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시에看到 그 어,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죠. 이에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끌려갔죠. 다일이 하여이스게에스겔은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시 근데 얼마나

너희가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화의수내은 그래서 말씀을 들은 이 마른 뼈가 이뼈접뼈가 맞춰져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화가내용은了神的骨跟那骨起成了大的 하나님은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에게 전달했습니다. 신상이신 결국 반드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스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的 오늘 이 예스겔 말씀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 미션은 오직 살아나는 길 말씀입니다. 个话语 오늘 사절에 보면 너희 말은 뼈다라 여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今天的이말른 뼈가 1 1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뼈들은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극단적인 어,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내적 외적, 외적 상태입니다 복음이 사라져가고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这个时代就是想要活的挣扎也没有任何的希望혹 우리 송도님도 혹시 이런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这样的状态吗오늘 우리에게 오직 한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今天我们唯一道路就是话语마른 뼈와 같이 말라버린 이 상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就是的骨的有就能活下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사단과 세상의 종노릇 서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죠. 모지 근데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려내고 그리고 그들을 건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어, 화장에서는他們卻沒有辦法想到這樣祝 지금 우리 다니 목사님이 지금 유럽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 미국 교회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왔습니다. 미국 교회 지금도 심이다 라고 한상한국 교회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온겁니다이 복음이 점점 없한져서 지금 마른 뼈와 국교상황을 당하고 있는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주 주시는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才可以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났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죽음이 두려워하고 소망이 없고 말라버린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些有希望的人去宣告神的 우리 주변의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음을

제 어, 심방을 가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아픈 부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말씀대로 되리라 믿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면 전도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늘 나라로 데려간다면 그것 또한 기쁨이고 영광이죠.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조장화한장님나의 신하가 아들이 살려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왔지 않습니까? 왕즈오 오늘 요한복음 4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요한수도그한이이 근데 가보니까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거기서 저아들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의화 그야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신 말씀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믿으니라 이모 말씀 따라가면 살아납니다. 이 말씀 따라가면 치유됩니다. 이 모든 문제 말씀대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도의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그 믿음을 해보하십시오. 우리 신, 우리, 바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리도 예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예수 지도로통이비 로마에 제수의 몸으로 어, 가게 되었잖아요. 被抓为犯人去到罗马. 그런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中遇到了浪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었잖아요. 그他주中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但是保사전 27장 25절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我信神怎我事情要怎成就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我要相信就行 믿으면 단순한 겁니다。 信心是非常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 거죠。 就是相信。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죠。 但世人可能你很愚蠢 아마 세상 사람들은 방법을 얘기하고 경험을 얘기할 겁니다世上人 우리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답도 있고 치유도 있고 응답도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서 있자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족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

믿으면 됩니다 아멘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려야 될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미션을 잡아야 합니다

군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의 신의 진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모든 현장을 정복한다라고 기록되있습니다이도통 신의 시 우리는 군대입니다. 내가 또 여러분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과 육신적인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 현장은 전부 승리입니다. 믿음는신때 어, 힘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낙담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时候 심고랑을 쇄우但是神會守我 우리 성도님들 많이 어렵죠? 들真的很苦对吧?어 광우병 사태가 있어서 축 산업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어려워었습니다이很多的 지금 우리 해집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는데 지금 후쿠시마 어, 어떤 원전사 때문에 많이 어렵잖아요. 우은很多的 아 그리고 질병 가운데로 또 많이 어려운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中 근데 한 가지는 명심하셔야 해요.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완전한 강인한 군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낙담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군대인 줄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망님은 군대. 어, 막강한 이애굽 그리고 이 바로의 군대에 모세가 섰습니다. 대 파라오, 이집트국 모세가 우리 백성을 놓아 달라고 하는데 이 바로가 놓아 주지 않죠. 출애굽기 7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다 파라오 不聽你們我要伸出重重的刑罰埃及將我的軍隊以色列民從埃及地領出來이바로와 애굽이 얼마나 막강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어, 디모데서 1장 3절 4절도 기록돼 있죠. 후 2장 3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라고 기록돼 있어요. 주님이 好的 우리를 병사로 부르셨다라고 기록돼 있죠. 병사 군인은 어떻습니까? 군인은 怎 군인으로 부른 나라 국가는 책임을 집니다. 호인들이 <목소리>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활동하는 그 모든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주인의소요활동 국가가 지원 우리를 군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호 <목소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됩니다. <목소리> 우리는 그리스의 병사로. 부름을 받고 24시 파수꾼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레멘트를 지키고 쇼후 레멘트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고 쇼후 우리의 성토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어려운 경제 현장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지킬 줄믿습니다困中神守你 사람의 계산으로 경제는 이루어질 수없습니다拿着人 보좌의 축복을 받는다면 그 경제도 빛의 경제로 바뀔 줄믿습니다이 엘리사가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很多的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야난 군대 공이 아람 군대는 얼마나 막강한 강대국이고 군사력을 가진 국가입니까? 야은은 군병을 강한국가 그런데 이 엘리사는 보았습니다. 엘리사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들은 그걸 보지 못했죠. 그다사은못습 열왕기하 6장 16절에 기록 있죠. 왕기하 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파우리유비타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인입니다. 우고 그 17절에 보면요. 불말과 불병과가 가득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불말과 불번거 천군 천사가 가득하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났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입니다. 그리 아무리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도 우리는 군대입니다. 리 노예가 되고, 포가되속고 우리는 군대 여러분들 질병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질병을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질병은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경제 문제 있습니까? 그 경제 문제가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군대입니다 이것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마른 뼈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된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은이이이 이것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죠. 이은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수이거은이 활아래 이주 수리 절대 불닿아 타그 방법은 오늘 1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今天本的中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르기를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신데 우리와 약속하신다. 영이 우리와 동재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다니엘의 혼란할 때 성령이성 예딩다 이 성령이 우리를 충만. 어려고 힘든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화이가서 몸 혼란견 난 문제의 시호 여화신의 영 인도하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다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의 찬양의 가사를 들었지 않습니까? 今天我了歌班的美歌 아무리 가뭄이 오고 많은 땅이 되어져도 성령의 능력, 성령의 피가 또 성령의 비가 내린다면 그것이 촉촉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즈如果降下的能力 성령의 혈, 성령의 的이다 우리가 받은 응답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번 한 주간에 모든 연약한 부분에 살아나는 응답 누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한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남며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할 우리 한학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지교회와 또 우리 성교지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